지금 여기 특별한 미네랄 온천으로 가고 있어요. 나이스. 너무 기대되죠? 너무 온천? 온천. 나 온천 진짜 많이 들어. 그러니까 여기 딱 지금 겨울에 긴 날씨에. 나왔어? 거의 소모도 다쿠 대표팀 같아요. 우리 빨리 들어가자, 추워. 자, 여러분. 그냥 갈게요. 추우니까. 와, 너무 예쁘다. 한국에서 이렇게 풍경,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온천인 줄 몰랐어요. 와. 아, 이거 봐. 근데 너무 쉽지 않아요? 너무 좋네. 들어가볼까? 누가 방식으로 왔네. 시끄러워. 이게 원래 혈액순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진짜 원래 약간 혈액순 이렇게만 들어가도 너무 이게 온도가 몇 도예요?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한 4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몇 도예요? 42.3. 움직일 수가 시원하다. 다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. 너무 뜨거워서. 그러면 그냥 지금 앉아. 이 자세로. 근데 이런 따뜻한 물에다가 좋다. 여기 위에 싹 다 아름다운 풍경에까지. 그냥 원래 너무 예쁘게 나온다. 인물 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날이 흐려가지고 좀 못 봤다. 좀 풍경이 좀 아쉽지만. 맞아. 그래도 좀 더 앞으로 가서 좀 더 풍경을 제대로 볼까? 나 이렇게 갈게. 그냥 지금 안 추운 것 같아. 진짜 안 추워. 이렇게 이동해야지. 괜찮아. 안 추워. 괜찮아. 근데 계속 쭉 나가고 싶지 않아. 이렇게 흰 하루에 피로 싹 다 푸른 느낌이 드네. 그러면 여러분, 우리 이제 이렇게 강화도 여행 경험 다 여러 가지 해봤고, 혹시 각자의 가장 기억이 남는 좋았던 곳이나 순간이 어디 있는지. 막걸리. 막걸리 만들었을 때, 그 막걸리 맛봤을 때는 진짜 나도 집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직접 해보려고. 그럼 원래 막걸리 좀 좋아해요? 운동주 특히. 막걸리 맛있지. 막걸리 맛있어. 막걸리 됐어요. 나는 뭐 제일 뻔한 답은 너 지금 이 순간이겠지만 그 성당. 한옥 성당 기억나요? 맞아. 거기는 진짜 색다르다. 저는 멕시코는 가톨릭 나라거든요. 그러니까 90% 이상은 가톨릭이기 때문에 성당은 여기저기 다 있어요. 그 성당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나라인데, 설마 멕시코보다 더 예쁜 성당 있는 나라가 있겠어 생각을 했는데, 한옥 형태로 된 성당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. 진짜 있을 수가 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여기 원래 이렇게 면 소자? 직물 그런 건좀 있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 면도 우리 또 경험까지 이게 엄청 내가 봤을 때 한국 친구들도 약간 우리가 갔던 곳들 다 모를 거야 아마. 그럼 모를까? 강화도가 약간 워낙 서울이랑도 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곳들도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고맙기도 하고 멀진 않으니까. 맞아, 온천 같은 것도 나는 그렇게 가까운 강화도에서 자주 쉬는 줄 몰랐거든. 맞아, 저도 강화도 여행 아마 두 번째, 세 번째로 지금 온 것 같은데, 근데 오늘 이번에 되게 제가 몰랐던 되게 여러 가지 강화도에서 매력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. 강화도 좋네. 여기 봐봐. 불까지 켜졌는데 여기서는 야간까지 할 수 있대. 이 장소 상사가 딱 밤에 이제 다 어두워지면서 너무 좋아.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나? 다음 여행지. 그러니까 다음 여행인데. 다음 여행 또 어디 갈지 궁금합니다. 기대되네요. 기대돼? 진짜 기대된다.